아침에 운동을 나와서 보니까 물집이 함께 흰 둘레들이 집단을 이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냥 불을 두 다리를 물속에 잠그고 그냥 기다리면서 물고기들을 쪼아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까이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두 다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기다리면서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린다고 그게 이루어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거의 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정도가 지금 이 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마냥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물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사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와서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비상하면서 또한 마냥 기다리면서 하는 모습에서 저 자신도 세상사 여느 새들의 움직임도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자연을 보고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새들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정도의 새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 활동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여기도 두루미들이 네 마리가 정착해서 먹이 활동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네 마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지금 물 속에 가만히 앉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저기가 물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곳에 물고기들이 움직일 때 먹이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랫부분에 물이 좀 깊은 곳에는 전혀 새들이 안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지금 기다리다가 다시 두 마리는 다시 저 위쪽으로 상부 쪽으로 다시 상류 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그 활동이 별로 눈에 포착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의 먹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하고 다시 윗부분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멀리 뭐 아래 저 윗부분에 보면 물이 자작하게 흐르는 부분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윗부분을 보시면 새들이 지금 여기도 두 마리도 다시 움직입니다. 저 윗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류원에 이렇게 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들이 자작하게 흐르는 곳에 물고기들이 움직이면 먹이 활동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들조차도 이렇게 사실 우리들은 민물이라고 얘기하는 새들조차도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운동 나왔다가 세상 두루미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아침 공기를 함께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멀찌감치 저렇게 새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참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새들도 이렇게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세상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